피아노 반주만 갑니다.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할 땐 드럼이 쳐요. 왜냐? 거기 감정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 편안하게 도입 부분을 들어가다가 사랑으로 해서는 좀 힘을 실어줍니다. 잘 가요. 그러다 보니까 박자도 지금 뭐냐? 느려져. 지금 다 늘어지고 있어. 아,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일반인들도 다 사, 비가 오, 이렇게 늘어질 수 있구나. 그래서 뭐 한다, 여러분? 시작. 비가 오면 우산 들고. 여러분, 누리교실 가면 지금 다 이렇게 안 했다가 선생님들도 지금 늘어지는데 회원들은 더 늘어져. 왜? 뭐 때문에? 감정에 취해서 다들 그때 할머니 생각하거나 어머니 생각하면 더 늘어질 것 같아. 그래서 어떻게 한다, 여러분들? 손으로 여러분들 시작. 시작. 쿵.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둘, 셋, 넷, 쿵. 이렇게 여러분이 안 해주면 어머니들 감정에 취해서 다 쭉쭉 늘어질 것 같아. 지금 웬만하면 늘어지지 않는데 학생들 지금 거기서 늘어지고 들어가. 그래서 여기 썼어요. 피아노 반주 때문에 늘어지는구나. 리듬을 맞추자. 뭘로? 몸으로, 손으로. 예, 중요합니다. 그 부분. 자.